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기계 하나로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퓨처라마 오토마타를 만들었는데 자꾸 심슨이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이 자를 심슨에서 나온 건 줄 알았던 분들도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심슨 오토마트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런 자를 발견했죠.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와 바트 심슨이 아름답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둘의 머리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면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굳건한 한미동맹, 톱니바퀴, 대륙이동설 같은 다양한 드립을 쏟아냈죠. 그리고 한국에 기영이 매매법이 있다면 미국에는 바트 심슨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기영이와 바트야말로 동서양을 이어주는 평화의 메신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의 실제 머리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요? 찾아봤는데 다소 충격적이라서 징그러운 거 민감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하세요. 한 기영이 피규어에는 머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한국 만화박물관에 있는 기영이 피규어의 머리는 이렇게 아까보단 덜 징그러운 머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일명 월드콘 머리. 그럼 바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싸울 때 머리로 찌르면 매끄럭이라도 이기기 쌉 가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사실 만들기 영상입니다. 만들기 과정은 언제나 비슷비슷합니다. 아까처럼 뭐 만들지 소재를 정하고 나면 움직임을 만들 기계장치를 구상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엔 바트와 기영이의 머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회전 방향과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서보 모터 같은 걸 사용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오토마타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톱니바퀴 하나를 돌리기만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썼던 렉기어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중간에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좌우로 왕복 운동만 하는 건 좀 지루하니까 전체가 회전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회전 방향이 바뀌는 장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작동 원리는 좀 이따 실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이 장치가 통째로 회전하도록 만들 장치입니다. 얘 때문에 전체 크기가 확 커지게 됐죠. 좀 이상하게 생긴 시계 같기도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빨리 출력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부품이 많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합니다. 사실 중간중간 인쇄되는 동안이 쉴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에 막 17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좀 답답하긴 해요. 드디어 인쇄가 끝났고요. 부품이 작고 많으니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인쇄된 부품을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과정이 언제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들을 조립해주고요. 설명서는 따로 없으니 알아서 잘 끼워 넣어야 합니다. 저도 중간에 잘 모르겠어서 좀 많이 헤맸습니다. 어디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맨 뒤에 있는 축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러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는데 양쪽에는 톱니가 반씩만 달려있는 톱니바퀴가 있어서 가운데 톱니바퀴를 번갈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맨 뒤에 축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큰 틀 안으로 장치가 맞물려 들어가게 조립해줍니다. 이 틀을 따라서 장치가 전체적으로 회전할 겁니다. 여기 뒤에 달아준 톱니바퀴는 모터와 연결해서 축을 회전시킬 부품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장치가 전체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때 앞면의 축은 회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기영이나 바트 그림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할 렉기어입니다. 가운데 톱니바퀴에 연결해서 돌리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치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축과 모터 등을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바트와 기영이를 적당히 그려주고 프린트해줍니다.
뽑아준 그림은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잘라주면 간단하고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렉기어에 그림을 붙일 뼈대를 더 붙여줍니다. 뭔가 만들다 보면 항상 이렇게 첫 계획보다 자잘한 게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마치 제 인생 같네요. 심지어 쓸모도 없는 게 완전 내 얘기네요. 받침대에 지금까지 만든 장치를 올려두고 바트와 기영이 그림을 붙여주면 바트 기영이 합체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